다시 한번 여러분을 찾아뵙는 정승재입니다. 그리고 최민족입니다. 최민족은 오늘 appearance, right? 헤어스타일을 약간 change 해봤어요. 헤어스타일이 좀 약간 change 됐네요. 네. 컨셉이 뭐야? 시스루뱅. 시스루뱅? 시스루뱅. 그게 뭐야? 시스루뱅. 똑바로 얘기 안 해. 시스루뱅. 시스루? 시스루뱅. 시스루뱅. 시스루라는 게 안에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안에 보일 수 있게 만든 거예요? 네. 그랬구나. 원래 꽤 나아요. 원래가 훨씬 난 것 같아.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? 솔빈이 엄청 예뻐요. 석진이, 최민조교님 머리가 바뀌었어요. 앞머리 생기셨네. 안녕하세요. 앞머리 키우시네. 조교님 앞머리 자르셨네요. 짱 귀여워요. 뭐 아주 좋은 얘기만 나오네요. 의연이. 소윤이도 헐. 애완머리. 석진이 이런 얘기 나오고. 완전 잘 어울리세요.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닥 별로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. 시스루 뱅? 뱅? 뱅. 뱅이 뭐야 거기서? 앞머리가 뱅 아닐까요? 앞머리가 뱅이야? 앞머리를 뱅이라 그래? 어디서 그래? 모르겠어요. 그냥 이런 거 스펠링이 뭐야? 스펠링이? B-A-N-G? B-N-G? B-N-G? 시스루뱅? 옛날이 훨씬 낫습니다. 빛밖에 안 보입니다. 이런 얘기. 솔비. 타운우가도 잘생겼어? 아니면 남주혁이도 잘생겼어? 너 좀 웃지 좀 마! 나 남자 얘기하면! 왜 이렇게 좋아해? 정신 차려! 정신 놓고 그러면 안 돼! 어떻게 그 둘을 얘기하는데 안 웃을 수 있어? 그래? 남자 두 명을 얘기해. 그럼 너 고등학교 때 수업 들었었던 한성원 선생님이 더 좋아? 아니면 지금 나랑 같이 있는 정재 선생님이 더 좋아? 거긴 똑같이 웃는구나! 그럼요. 아, 남자 이야기 두 명만 나오면 항상 웃는 재민이었습니다. 좌표 평면 위에 점 A가 있다. 0. 좋아하는 숫자, 재민아? 20. 오늘 하루 종일. 오늘 하루 종일? 오늘 하루 종일 정승재와 함께 EBS부터 막. 새삼스럽게요?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. 오늘 보면서 보니까 꽃이 되게 다 폈더라고요. 꽃? 네. 너 꽃 좋아? 너무 좋죠. 왜 그런지도 알아? 꽃이 좋은 이유요? 늙어서라고 하시려고 그러죠. 아니! 꽃 왜 좋을까요? 나이가 들어서. 나이가 들면 꽃이 예뻐요. 왜?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대요. 그러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. 조금 더 나이 들면 엄마의 얼굴을 봤을 때, 아빠의 얼굴을 봤을 때 슬퍼져요.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. 그래서 그 아름다움,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훨씬 더 뭐라 그래야 되지?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돼요. 그래서 항상 지나쳤던 꽃들도 예뻐지는 거예요. 나이가 들면. 쟤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. 다음 주에도 벚꽃이 있고 비가 아무리 내려도 벚꽃이 있다면 벚꽃경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. 항상 있었으니까. 근데 조금 있으면 없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벚꽃이 예쁜 거예요. 여러분, 언제나 정진이와 함께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아이씨, 없다고 생각해야지 지금이 되게 소중함을 알고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언제나 공부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. 쌤, 저 오늘 쌤 라강 처음 들어요. 이투스 인강보다 좋네요. 라이브 강의를 라강이라 그러는군요.